안녕하세요. 아, K-pop 스타와 전 세계 팬을 이어주는 단 하나의 온라인 팬미팅 MEET&GREET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딱 이 MEET&GREET을 위해서 제가 머리 스타일을 확 바꿨는데 사실 좀 저는 어색해요. 괜찮나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약간 좀 바보 같고 조금 이제 23 갔나요 이제? 다행입니다. MEET&GREET 작년 10월에 하고 1년이 넘었네요. 1년 넘는 시간 아주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지금부터 약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좋은 Mwave 콘서트홀에서 찐하고 즐거운 시간 한번 보내보려고 합니다. 지금 mnet.com 채팅창에서도 저와 실시간 대화가 진행 중입니다.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한번 뭐라고 올라왔는지 한번 볼게요. 한 분이 올려주셨어요. 한 분이 헬로 마이란 분이 여기 맞죠? 요거 맞는 거죠? 헬로 마이 분이 This is the one and only online fan meeting. MEET&GREET. 이거 말고 요건가? 요거예요? 아, 요거구나. 제가 보기엔 한 네 분 정도가 올려주셨는데 나연아 님이 로이킴짱 야인 무대 반요함?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장수 막걸리 안 드셔요. 안 드셔요. 한예진 님 우와 목소리 너무 좋다. 아직 지금 막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오진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계속 더 와주세요. 장사연님은 잘생겼다. 더 젊어지신 듯. 좋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글들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틈틈이 확인하고 또 읽어드릴 테니 참여도 부탁드리고요. 자, 2015년 크리스마스가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좀 계획이 있나요? 있어요? 뭐예요? 있으신 분들? 그건 24일 날 저와 내일이 2부예요? 세상에 저는 뭐 계획이 아직 없어서 아마 24일 날 공연하고 뭐 친한 사람들 만나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한 잔 들이킬 수도 있고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특별히 받고 싶은 선물이 있으신가요? 뭐예요? 만년필이요? 만년필 저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만년필이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좋은 브랜드의 제 이름과 북두칠성 로고까지 pretty cool, yeah? 여튼 오늘 뭐 크리스마스 때 선물 못 받을 거 제가 오늘 다 드리는 산타가 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로이킴의 MEET&GREET은 Mwave 홈페이지에서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앨범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아마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너무 많이 제 앨범 소개나 뭐 이런 걸 들으셨어서 아니죠? 거의 1년 2개월 만에 세 번째 정규 앨범으로 북두칠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글쎄요. 아홉 곡이 들어 있는데 사실 이야기만 봐서는 여덟 곡이 들어 있습니다. 아홉 곡 마지막 트랙은 더 룰러바이라고 이제 자장가로 다른 노래 듣지 말고 내 앨범 듣고 자라 이런 의미로 집어넣고요. 어떤 곡이 제일 좋으세요? 정말 솔직하게. 아니 그냥 괜히 제가 좋다 그랬다고 그럴 필요 없으시니까. 여튼 이게 제 북두칠성 3집인데 그래도 대부분이 좋아해 주시는 게 떠나지 마라, 바람에 날려본다, 파도, 나도 사랑하고 싶다, 리멤버미 다 하나씩 얘기하고 있네요. 저한테는 가장 지금까지는 그래도 애착이 가는 앨범이고 괜찮았죠? 또 콘서트 때 오신 분들은 또 다 콘서트 때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네, 다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콘서트 때도 너무 재밌게 했어서 저는 사실 이번 앨범을 좀 나중에 공연을 하게 되면은 좀 작은 콘서트장에서 정말 뭐 이런 좀 가까운 콘서트장에서 좀 장기로 근데 이거 팔려야 하죠, 그죠? 팔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장기로 정말 제 기타와 피아노 하나와 그렇게 혼자 공연해 보는 것이 이번 3집을 작업하면서 그 공연을 혼자 할 공연을 생각하면서 참 작업을 한 거라 모르겠네요. 장사연님이 다시 한번 3집 대박이네요. 이규동, 규동 좋아하는데 이규동님이 맞아요. 정미영님은요, 북두칠성이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여튼 이번에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니까요. 뮤직비디오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네요. 뮤직비디오 북두칠성 뮤직비디오는 뭐 큰 사실 또 북두칠성이 타이틀곡이다 보니 좀 더 타이틀에 걸맞게 좀 사실 제 코드들이 그닥 대중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물론 대중적인 단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직접 작업해 주신 분이 그 가수 보아의 친형이십니다. 권준욱 감독님이라고 친옥 뭐 오빠나 형이나 예. 네.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또 편하게 해주시고 또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예쁘게 나온 것 같고 또 제가 이 끝,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뭐 잊지 못하고 어떤 이 여자를 잊지 못하고 기억들을 잊지 못하고 버리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슬프게 끝나는 뮤비들이 대부분인데 처음에는 그런 느낌으로 콘티가 와서 저는 아 이렇게 좀 뻔하게 가고 싶진 않다. 좀 이왕 잊을 거면은 다 잊었다 하고 끝내자 해서 북두칠성 뮤비는 다 잊고 다 버리고 걸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오히려 그 기억 속에 갇혀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이해 안 감을 전 좋아합니다. 자, 이번 3집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랫동안 좀 흘러 나오고 또 계속 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추천 페이지에서 앨범을 구매해 주신 분들의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분 계시, 아, 이게 전에도 있구나. 근데 계속 한 분이 계속 남겨주시는데요? 여기 이거 여기 누르면 되는 거죠?
추첨 여기 이렇게 사진들 네모나게 있는 거 그래요. 한분한분 읽어보죠. 누구를 읽어볼까요? 이사동님이 대만에서 타이완에서 북두칠성 대박 나세요. 대만 자주 오세요. 하트 보고 싶습니다. 화이팅 사동. 그리고 이거를 누르면 돼요. 이거 몇 분을 뽑을까요? 한 페이지에서 한분 읽고 위너. 그럼 이분이 위너네요. 사동님 위너. 랜덤. 다음 페이지에서. 이렇게 핑크색 네모로 돼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골라준 거예요? 아, 그 분들 중에서 읽어야 돼요. 이유가 있나요? 이분들이 더. 오, 뭔지 모르겠네요. 인도네시아에서 신디님이 Hello, Roy. I'm Cindy and my friends Nella, Gia, and Yunita. We are your fans from Indonesia. Please say hello to Indonesia. Hello, Indonesia. Hello. I hope you will read our messages. All I can say is I really love your songs. Even I love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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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than I love you. 저보다 Boom Boom Boom을 더 사랑하신다고. 오, 엄청 기네요. This song is so meaningful for me. And now, I love the Great Dipper more than you. 이제는 북두칠성이 너보다 더 좋다. You know, I felt goosebumped when the first time listened to the chorus. And if God must loves you because of these two songs, of course I must love you because of these truly beautiful songs. 신도 나오셨고요. These are the messages from my friends for you. From Nella, 엄청 길어요. Come to Indonesia and bring your best friend 정주정. He knew Indonesia, so you will get lost when you come here. 사실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Gia, congratulations for your new album. Thank you for making my life more beautiful through your song, and thank you for being you, me, my dad, my mom, my sisters love to hear your second album in the car whenever we go. And I know that you're 야, 너무 길다. Marry me. 오케이, 읽을 것만 읽을게요. Peace, love. Thanks for reading our messages. God bless you. Cindy and my fans from Indonesia, thank you so much. Who are your friends? What the names? Gia, Yunita, and Nella, thank you. You are the winner for this page. Already selected. 여튼 신디 인도네시아에 팬이 있나 봐요, 제가. 딱네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쁘네요, 아주. 한국 분이에요. 봉진이, 지니봉, 지니뽕 님이 3집 처음 나온 날 새벽 내내 듣느라고 밤 꼴딱 샜어요. 지방에 살아서 사인회 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 아쉬웠는데 이렇게 사인 CD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내년엔 지방에서도 꼭 공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엽사마저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내년에는 진짜로 전국 투어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앨범이 너무 늦게 나와서 요즘 대관이 정말 힘듭니다. 네, 대관 이번 그 배경을 잡는 것도 엄청 힘들게 잡았습니다. 슬프죠. 더 좋은 이런 곳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Mwave. 제가 사실 슈스케 그 합주는 아니구나. 슈스케 연습을 바로 이 위에서 합숙하는 동안 거기서 여기서 살았다 보면 돼요. 엄청 힘들었습니다. 맨날 샐러드만 먹고. 근데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저희들이 맨날 좀 시끄럽기도 하고 좀 짜증 나셨나 봐요. 맨날 뛰어다니고 놀고 이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United States, Alexa Ray. 이것도 길다. Hi Roy, congratulations on your comeback with the Great Dipper and successfully completing your series of concerts. I wish I was able to attend them, but I did get the opportunity to see you perform at KCON. KCON에서 저를 보셨다고. 하이터치도 했다고요, 저랑? 아, 이번 제주도. 아,
제가 정말 진실되고 신뢰가 간다고. 잘못 봤군. I hope you'll come to perform in the US again. Have a very Merry Christmas and a happy, healthy, and successful new year. Forever your Roy Rose. Alexa. Thank you, Alexa. You are chosen. You're the winner. US, 미국 가서도 해야 되는데, 그죠? 다음 앨범은 아예 거기서 낼까 봐요. 아예 그냥 뭐잘 되건 안 되건 제 영어 노래만 모아 갖고 내는 거죠. 근데 사실 외국에서는 한국에서 매니아층이 있다 하면은 사실 좀 인디 그룹이나 밴드 애 매니아층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음악을 편히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서 인디라고 하면은 매니아층이 엄청나요. 거의 뭐 모든 주들 투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냥 앨범 던져놓고 뭐좀 기다리면은 매니아층 좀 생기지 않을까요? 뭐안 생기면 어쩔 수 없고. 자, Kenneth Yu, United States. Hello, I've been a fan from the start and I really like all the music that you've released so far. So far 뭔가 좀 가슴이 아프네요. 지금까지 나온 뮤직은 좋았다. 지금까지 나온 음악은 좋았는데 나중엔 모르겠다. I look forward to your future albums. Can you sing a little of October Rain for me? I really liked when you sang it on Superstar K. Thank you so much for your hard work. Kenneth Yu. October Rain, 젖은 바람 냄새, October Pain, 아파했던 우리 힐링이 필요해. 난 네가 필요해. 불러드렸습니다. Kenneth Yu, 위너. 다 뽑았는데요? Mnet.com 채팅창. 콩님, 헐 귀녹음. 이어폰 안 빠질 듯. 왕밤빵님이, 아이씨, 이거 어떡하냐? 멋쟁이. 월드 투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밈밈, 우리다. 요니, 웃음 소리도 좋아. 디자이너 요니 씨가 이렇게 또, 잠깐만요. 더못 보나? 계속 올라오는 것만 볼수 있구나. 밈밈, 노래 좋아요. 노래 부르는 게 좋아요. 고마워, 밈밈. 네, 이렇게 앨범을 구매해 주신 분들을 만나 뵙고 왔는데요. 아, 홈페이지 랜덤이 아직 안 눌렸대요. 홈페이지 랜덤. 다 눌렸나? 네, 다 눌렸습니다. 이렇게 앨범을 또 구매해 주신 해외 팬분들도 또 한국 팬분들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이분 중탑 5부터 서포터즈로 선정되신 분들께는 특별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저도 몰랐어요. 탑5 다섯 분께는요, 현장에서 직접 찍은 폴라로이드에 사인을 해서 드리고요. 지금 이 머리로 폴라로이드를 찍은 사진은 아마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아직. 탑1 한 분에게는 특별히 제가 준비한 선물, 만년필. 어머! 좋겠다. 만년필도 드리겠습니다. 만년필. 색깔이 원래 이 색이었나? 그래서 어떤 사연이 있는지, Top 5 supporters. 5위부터, 5위가 멜러니 능. NG로 어떻게 읽어야 되죠? 멜러니 능. 8장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요, 케네스 유. 아까 제가 읽어드린 9장을 사신, 여기 더 사신 분들도 계시죠? 그쵸. 그래서 제가 잠깐 웃었습니다. 3위,
3위 아네트 호우님이 9장 사셨고요. 2위는 조이 앤 재즈민이 9개 사셨고, 1번 코코 리아오님이 11장 사셨습니다. 그래도 오 해주세요. 오. 그럼 여기서 진짜 자신 있게 저기 와 계신 분들 중에서 진짜 인증할 수 있는 걸로 몇장 샀다. 난 자신 있게 진짜 많이 샀다. 몇 장.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몇장 사셨어요? 100장이요? 폴라로이드 6장 찍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폴라로이드 지금 찍어요? So anyways, thank you top 5 supporters, but there's a person, there's a fan in front of me that bought 100 CDs for me. So 아직 갈 길이 멀었어. 11장 1등이야? 하지만 고마워요. 100장이요? 진짜 100장? 130장? 쩐다마. 非常 谢谢. 아, 한 장. 한장 찍고 마는 거예요, 지금? 아, 이따 끝나고 찍는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Meet and Chat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지금부터는 Mwave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글들을 읽어 볼 텐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맞죠, 이제? 네. 볼까요? 페이 유키, 잘했어, 100점, 고마워요. 기말고사, 땀나. 기말고사 나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래요? 2016 대만 콘서트 약속했다 꼭. 아, 그러니깐요. 대만 가야죠. 가야죠. 유은수님이 온라인 채팅방에 접속 불가. 인기짱 로이. 진짜로? 그럴 리가. 예, 집 인터넷이 안 좋은 거야. 뭘몇백몇 개밖에 안 달렸구만. 머리 자르셨네요. 저도 어제 5년 만에 단발로 잘랐어요. 한채린님. 네. 예쁘셨으면 좋겠습니다. Sar Wo. Roy Kim, she. Roy Kim, she구나, 이게. When you're gonna come back to Dubai, we wanna see your air fans. We wanna see you. Air fans are waiting for you. 아랍 팬들도 있어요, 제가? 이게 K-POP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아니 한 명만 있어도 신기한 거잖아요. 아랍 쪽에 저를 아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신기한 건데 저는 사실 한국 이외에 대만도 뭐 많이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뭐제 자신을 프로모션했거나 아리려고 홍보를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아시는 거 보면은 K-POP이 정말 이렇게 한류를 이끌어 가셨던 그 선배분들께는 정말 큰 감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머리 샵에서 잘랐고요. 왜 자꾸 위로 올라가지? Good morning. 내리면 또 없어져. Pop out 이거 뭐야? 아, 이게 있었구나. Melanie, Roy, could you say hi to me? Yes, hi. Fan from Portugal here. Please say good morning, Sarah. I woke up because of this, and I'm so tired and sad because you didn't read my message. I read your message. FM Sara Silva. Sara Silva. Portugal. Portugal. Ronaldo. Altundag Z. Zeynep. Hi, Roy Kim. I love you so much. I'm a French fan, and today is my birthday. Can you say bonjour to the French fans? Bonjour. Bonsoir. Je m'appelle Roy Kim. 거기까지밖에 몰라. Comment ça va? 마지막으로 엠넷닷컴. 엠넷닷컴. 아무튼 bonjour. C'est vous, un délicieux. 되게 맛있다고요. 이거밖에 몰라.
달공 이건 딸공인데 딸공님이 우아 봉주 추추 귀엽당 민민 봉주 콩콩 엄청 올리네 콩밖에 없어 고마워요 콩 규동도 자주 올려요 완방빵 이거 올리는 사람만 계속 올리네요 콩 민민 그죠 규동 다 이렇게 먹을 것들이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한예진 와우, 박현정 크크크. 원래 일이 재밌었나? 진춘란 너무 귀여워. 밈밈 자 이제 그만 올려요. 콩 밈밈 좀 쉬어도 돼. 좀 쉬어도 돼. 감사하고요. 자 다양한 이야기들 이렇게 계속 올려주세요. 또 감사하고요. 여기서 잠시 미덴그릿 홍보 영상을 함께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Mwave Meet and Greet. The one and only K-pop online fan meeting, Mwave Meet and Greet. Joining K-pop stars and fans from 190 countries, Mwave Meet and Greet translates into various languages in real time. The special features of Meet and Greet. Stars give out their prized possessions, albums, and more, autographed on the spot. Stars choose fans' messages and read them and reply in real time. Get active with your K-pop stars. Stars show off their talent, play games, and more. Stars give real talk about their album and music video and reveal exclusive behind-the-scenes stories. Star fan 이어주는 단 하나의 온라인 팬 사인회 M-Wave Meet and Greet 여기로 접속하세요. 엠웨이브 미트 앤 그리트 The one and only K-pop online fan meeting, Mwave Meet and Greet. Joining K-pop stars and fans from 190 countries, Mwave Meet and Greet translates into various languages in real time. The special features of Meet and Greet. Stars give out their prized possessions, albums, and more, autographed on the spot. Stars choose fans' messages and read them and reply in real time. Get active with your K-pop stars. Stars show off their talent, play games, and more. Stars give real talk about their album and music video and reveal exclusive behind-the-scenes stories. Star fan 이어주는 단 하나의 온라인 팬 사인회 M-Wave Meet and Greet 여기로 접속하세요. 지금 여러분은 로이킴과 함께하는 미덴그릿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혼자서 진행하니까 좀 좋네요. 세상 편하고 오늘 미덴 플레이 순서를 이제 시작할 단계인데요. 방송 전에 SNS를 통해서 받은 여러분들의 고민에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코너 제목이 로이킴의 쇼미더 고민인데요. 역시 M웨이브.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을 보여주시면 제가 읽고 답을 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서 지금 뽑아 보면 되는 거죠. 로이킴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한번 골라보죠. 뭐 골라볼까요? 왜? 알아요? 안에 있는 거? 어떻게? 잘 골랐다. 아이디 스위트 2407님이 오빠가 여자한테 섹시함을 느낄 때는 섹시함을 자라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니 섹시함이 아니면 그냥 어떤 여자가 매력적이에요? 좀 알려주세요. 완전 무장하고 오빠 앞에 나타날 거임. 흐흐흐흐. 자신감이 있나 본데요. 제가 여자한테 섹시함을 느낄 때요. 그냥 뭐 섹시한 여자가
섹시한 여자가 뭘 해야 섹시하지? 섹시하지 않은 여자가 그냥 섹시하려 그런다고 섹시한 것 같진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글쎄요, 섹시함? 뭐 다들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뭐 SNL 이런 거 보니까 막 이렇게 목 괜히 이렇게 막 머리 묶는 척하고 뭐 이런 거 있던데. 그런 것도 있고 머리 이렇게 넘길 수도 있고. 글쎄요, 섹시함을 느낄 때요? 섹시함을 느낄 때? 그럼 몸매 좋은 여자가 뭐 비키니 입고 한번 섹시한 거 아닌가? 다만 몸매가 좋아야 되는 게 함정인 거죠. 섹시함을 자라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뭐 의학 기술도 있고요. 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여자 모르겠네요. 섹시함이 아니면 그냥 어떤 여자가 매력적이에요? 진짜 어렵네요. 이게 타고나야 되는 거라. 그쵸. 매력이나 섹시함, 외모, 성격 다 타고나야 되는 거니까. 글쎄요. 다음 고민 빨리 가래요. 자, 스윗 2407님. 한번 저를 놀래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팬미팅에 비키니 입고 온 사람 있으면은 스위트 2407. 난 콜이지 뭐. 옥서영님이 크리스마스에 쓸쓸해지는 이 마음 달래기 위해 친구를 만나 광란의 밤을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은 가족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뭐가 더 나을지 고민이에요. 친구를 만나 광란의 밤을 보내야죠. 그럼요. 가족과는 2부 때 같이 있거나 둘 중에 하루를 같이 있고, 하루는 뭐꼭 친구가 아니더라도 뭐 낯선 사람이라도 뭐 놀아요. 그 광란의 밤의 밤이라는 그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옥서영 씨의 그 정의는 약간 애매한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뭐 범죄만 안 저질리고 행복하게 놀수 있다면. 자, 그러면 이렇게 정답으로 하루는 친구들이랑 놀고 하루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걸로 합시다, 옥서영 씨. 아니면 추울 때 비키니 입고 뭐 할까요? 로로로. 아이디 겨울엔 춥지 내 마음이 춥지 님이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저희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을 달래줄 만한 아름다운 메뉴를 추천해 주세요. 오늘 약간 느낌이 라멘이나 규동도 나쁘지 않다. 규동, 라멘, 아니면 카레. 약간 일본 냄새가 나요, 오늘은. 오케이. 그러면 카레 드세요. 카레 2단계로. 카레 2단계로라고 하시면 아시는 분도 계시죠. 2단계 카레로 거기에 마늘이랑 대파 계란까지 한번 좀 느끼해서 그러고서는 닭 가라게 해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스 이킴의 미리리. 아이디 로이킴 제레김 조하나 김김김님이 좋아합니다. 제레김 오빠 대박, 미덴그릿 대박, 고민 코너 뽑혀도 대박. 제 고민은 얼마 전에 소개팅으로 만난 남성분에 대한 건데요. 이분이 자꾸 1박으로 여행 가자 그러는데 가도 될까요? 여기는 좀 그래도 대부분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저보다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 남자분이 1박으로 여행 가자고 하는 걸 들으시니까 되게 좋아하시네요. 어머, 이게 아니라 오! 다 좋아하세요. 여튼 이분이 자꾸 1박으로 여행 가자고 하는데 가도 될까요? 마음에 들긴 하는데 뭔가 좀 걸리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성분의 심리는 뭔가요? 제가 엄청 마음에 든 건가요? 뭔가요? 뭔가요? 뭔지 알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뭔지 알면서. 아니, 자기가 마음에 들면은 이미 갔다고? 자기가 마음에 들면 가는 거고.
그 남자분은 마음에 드니까 여행 가자 그러는 거니까 뭐 갈 수 있어서 그러니까 가도 될까요 물어보는 거면 갈 수 갈 수는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학생분인 것 같은데 모르죠.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몇 살이라고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1박으로 여행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어디로 또 가볼까요? 클 한번 가보죠. 1박으로 여행. 우리 여행 갈까? 1박으로 여행 되게 좋다. 1박으로 여행 가자. 2박으로 갈까? 가고 싶다. 최서연 님이 오빠의 너무너무 오랜 팬인데요. 이제 고3이라 2016년이 되면 1년 동안 정말 공부만 하라고 했는데 다른 건 다 관둘 수 있어도 로이킴 팬질은 못 끊겠어요. 로이킴은 어떻게 끝나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출구 종범이라고 하지. 뺄 수 없어. 글쎄요. 뭐 은단이라도 씹어보세요.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끊죠? 답이 없습니다. 뭐 못 끊을 필요 없잖아요. 고3이라고 해서. 충분히 마음속으로 응원할 수 있는 거고 또 고3이라고 맨날 아 저 고3이니까 수능 봐야 돼갖고 콘서트 때 못 올 것 같다고 그거 알고 보면 막 내년에 수능 보는 친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그런 핑계들이 저는 참 가슴이 아파요. 수능 잘 볼 거면 콘서트 하러 온다고 점수 막 갑자기 막 8등급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콘서트 한번 봤다고 영리하게 2016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은 못 만나본다고 해요. 시간상 와 진짜 머리 진짜 어색하다. 자 이거 바보 같지 않아요? 바보 같아. 그러니까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 바보일 때 모습 있잖아요. 여튼 지금까지 고민을 한번 만나봤고요.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여자나 연애나 썸에 대한 거네요. 알아서 잘하세요. 저도 몰라요. 자 그러면은 네 정말 다양한 고민을 만나봤는데요. 사실 고민 없이 사는 건 의미가 없죠. 고민을 통해서 더 나아가고 성장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은 곧 크리스마스고 하니 너무 깊이 껴안고 있지 마시고 고민을 깊이 껴안고 있지 마시고 자신에게 선물도 주고 좀 다독여 주자고요. 저는 여러분께 노래로 위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20분 동안 저와 viewers from abroad, it's now time for me to sing. Actually, 제가 사전에 작가님 또 감독님들 만나갖고 어떤 노래를 할 거냐 좀 정하자 했었는데 그때 그냥 분위기 지금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노래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스쳐가는 정열과 낭만아 아직도 내겐 거친 꿈이 있어 이 세상 속에 남았지 기다리지 않는 세월 등 뒤로 하면서 달려온 이곳 외로운 도시를 나는 끌어안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랑도 명예도 중요하진 않아 미래와 소망을 위한 아는 걸 시켜요 자꾸 북두칠성 한번 해볼까요? 외로움에 사무쳐 억지로 몸을 끌고 나와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다 왠지 나만 이런 것 같아 더 슬퍼오면 주변에 심어진 수많은 나무들을 바라봐 아무도 알아주진 않지만 우뚝 서 있잖아 집에 가는 길엔 나를 그리며 하늘을 바라봐 줄래 북두칠성이 보이니 빛나는 별들을 천천히 이어가며 나를 기다려주길 북두칠성이 보이니 네가 있는 곳이 어디든 난 따라가 그 길을 비춰줄게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 책을 들고 나와 집 앞 공원에 앉아서 책을 읽다 바라본 구부정한 그림자가 오늘따라 더 초라해 보이면 주변에 놓여진 외로운 가로등을 바라봐 아무도 알아주진 않지만 우뚝 서 있잖아 집에 가는 길엔 나를 그리며 하늘을 바라봐 줄래 북두칠성이 보이니 빛나는 별들을 천천히 이어가며 나를 기다려주길 북두칠성이 보이니 네가 있는 곳이 어디든 난 따라가 그 길을 비춰줄게
뭘 또 불러드릴까요? 거미요? 가사가 One. This song's called Remember Me, by the way. 그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이처럼 손에 땀이 나고 잠 못 들었지 그대가 내 사람이라는 마음에 세상을 다 가진 듯 난 실실 웃고 다녔지 그대가 반짝이는 걸 원했을 땐 하늘에 올라가 별을 닫아줬던 나인데 그대가 앞이 안 보인다 했을 땐 내 어깨를 내줘 목말 태워줬던 나인데 그땐 내가 어떻게 그랬을까 세상 앞에 난 더욱 작아져만 가네 Remember me I hope I'm not the only one that dreams about you all the time Remember me I surely wasn't low once and I hope there's still room for me yeah, yeah. 그대와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땐 그래 봄이 왔다 믿었었는데 그때가 마지막일 줄은 몰랐네 추운 겨울을 지나 또 봄이 올 줄 알았지 어렸을 땐 철 좀 들라 하더니 어른이 되면 그때만을 동경하고 있네 Remember me I hope I'm not the only one that dreams about you all the time Remember me I surely was alone once and I hope there's still room for me Yeah All the time Remember me Yes, I surely was in love once And I hope there's still room for me 또 뭐 할까요? 제가 보기엔 남겨 떠나줘 진짜 가사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떠나지 마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날 떠나 의미 없는 변명 말고 날 떠나 좋았던 추억들도 결국 잊어야 한다면 아무것도 내게 주지 말고 날 떠나 미안하단 말할 거면 날 떠나 다
다른 이에 기다릴 거면 날 떠나. 난 사랑하지 않았다. 날 속여야 한다면 내 눈물 닦지 말고 날 떠나.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내 품 안이 무뎌졌음 날 떠나. 익숙함에 눈먼 거면 날 떠나. 빗속을 걸어갈 때 너가 떠오를 거라면 아프지 말란 말은 하지 말고 날 떠나지 마. 떠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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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지 할까요? 지금 원래 끝날 시간인데 한 곡만 더 할게요. 아, 진짜 짱구 됐어. 아. 저 노래만 부르고 끝나나요? 그죠? So before I do the closing, thank you all the fans from abroad, my Arab fans, my Portugal fans, Indonesia, Malaysia, where else? France. 아랍했어요. Europe, Asia, Africa, Antarctica. So anywhere. Wherever you are, thank you. Thank you so much for the support. And hopefully we'll see each other soon. Yeah, so this is the last song. And, boom, boom, boom.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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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m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대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 있네요. 한 번 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소.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밤이 가기 전에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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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 지나 또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이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보내요 사랑하다 보면 무뎌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우리 그만 참아요 이제 더 이상은 망설이지 마요 아팠던 날들은 이제 뒤로 하고 말할 거예요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봄봄봄 땡큐 저기요 제 공연이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연말에 이렇게 오래 그러면 안 돼요. 자, 이제 클로징입니다. 이렇게 오늘 한 시간 정도 미든그릿 마지막 순서까지 다 함께 하셨습니다. 팬분들도 만나고 또 노래도 하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정말 여기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라이브로 보고 계신 분들 또 아우 세상에 머리 어떡하지 그 보고 계신 분들 또 듣고 계신 분들 또 재방송 보실 분들 모두 다에게 큰 따뜻한 선물이 연말에 되었길 바랍니다 정말 메리하고 해피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한 해 마무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실수하지 마시고 잘 보내주고 또 새로운 날들 즐겁게 맞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so yeah. 이게 해석이 돼서 나가요? 아, 진짜 번역이 되면서 나가요, 실시간으로. OMG. So thank you to the translator who's 번역해 주고 계신 분.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기도 해서. So thank you my friends abroad. Thank you for tuning in with us. Please love me and Mwave and Mnet, CJ, Vips, I don't know. Cold Stone, 뚜레쥬르, 뭐해. Anything you like. I hope you enjoy and love.
자, 다음 미덴그릿은요 12월 29일 로얄 파이레츠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제가 또 아는 형이 계셔서 잘 됐으면 좋겠네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로이킴과 함께한 엠넷 엠웨이브 미덴그릿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